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제주는 마카오를 주목하라 입니다. 마카오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또 여행을 가본 도시이기도 하겠죠. 지금부터 500여 년 전 포르투갈 무역상이 마카오에 발을 딛게 됩니다. 마카오가 1550년부터 새로운 중개 무역항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이죠. 무역도시로 급성장한 마카오는 지리적 이점과 경제력 때문에 유럽 열강들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당시 마카오를 삶의 터전으로 삶았던 광동 지방의 농민들, 그리고 푸젠 지방의 어민들은 다 떠나고요. 포르투갈인들이 장악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카오의 유럽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마카오 곳곳을 가보면요, 남유럽 포르투갈의 문화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마카오를 한 바퀴 돌다 보면은요, 포르투갈에 온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소도시를 옮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한약 450여 년 동안 중국 문화와 포르투갈의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마카오에 미국의 카지노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데요. 몇년 전부터 마카오 베네시안 리조트가 설립된 이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함께 일확천금을 꿈꾸는 도박의 도시가 됐습니다. 자연히 마카오는 관광의 도시로 떠올랐죠. 인구 45만 명에 불과한 이 도시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해 마카오를 찾는 관광객이 100만 명은 족히 넘고 있습니다. 홍콩 규획서와 광동성 건설국이 공개한 주장 삼각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요, 주장 북은 홍콩과 주하이, 마카오, 광저우, 심천, 포산 이렇게 6개 도시를 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 중에 있습니다. 2시간 이내에 생활권을 개발하기 위해서죠. 이 인근 6개 도시를 2시간 이내에 도달 가능한 단일 생활권으로 묶어서 경제, 문화,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대교, 중국, 홍콩과 주하이, 마카오를 잇는 세계에서 제일 긴 해상대교가 건설 완공됐습니다. 강주아오 대교라고 하는데요. 바다 위 다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고속철도를 또 완공시켰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미 일일 생활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광동 국외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엮는 메가트를 2035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프로젝트를 외강 아오 프로젝트라고 했는데요. 미국의 뉴욕, 실리콘밸리, 일본의 도쿄만 등 세계 3대 베이 경제권을 뛰어넘는 첨단 기술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미중 무역이 계속 첨화화 되면서 첨단 기술의 국산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중국이 외강 아오 프로젝트를 첨단 도시 클러스터로 탈바꿈시켜서 기술 강국을 향한 전초 기지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마카오를 중심으로 비행기 운항 2, 3시간 내 거리 안에 10억 명, 5시간 거리 안에 22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마카오 산업이 들어선 겁니다. 건전한 도박 산업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죠. 마카오는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박 산업 규모는 인근 반견 4억 명 인구가 전부인 미국 라스베이거스보다 마카오가 더 유리하죠. 1인당 카지노 매출액은 라스베이거스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배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도시가 있습니다. 제주죠. 홍콩, 마카오처럼 제주와 부산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콩, 마카오처럼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기본적으로 명품 도시와 명품 면세점 등뭐 유통시설, 그리고 편의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만으로 좀 부족해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카지노가 허용되는 호텔을 세우고는 싶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강원도 정선이 도박 가능한 도시긴 하지만 외국 관광객이 찾아가기 쉽지 않은 먼 거리를 갖고 있죠.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방도시가 자연히 발전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무작정 카지노 산업을 추진한다면 필패입니다. 이런 행정 편의주의가 국내 관광 산업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작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과 제주를 묶어서 대항하면 됩니다. 홍콩은 1년 내내 관광의 나라, 다양한 고급 호텔, 쇼핑몰, 유명 브랜드를 세일하고 있습니다. 5천년 우리 역사는 이보다 더 보여줄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문화는 차고 넘칩니다. 아이템은 준비되어 있죠. 후손인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마카오에 못지않은 부산, 제주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의 수장이 이런 숨겨진 도시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근 도시를 같이 묶어서 대항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제주는 마카오를 주목하라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